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환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환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욥이라는 사람, 욥기서에 보면은 그 욥은 진실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큰 환난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큰아들 집에서 회식을 할 때에 지붕이 무너지면서 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중한 병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환난을 욥은 잘 견디고 믿음으로 대처해서 나중에는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직장을 잃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으로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큰 슬픔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크고 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환난은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환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약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함으로 모든 것을 청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인은 특별히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5,000명가량 된다. 그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인기 높은 연예인들, 고급 공무원들, 회사 중직자들 꽃핏하면 자살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더 많아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서 자살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 이 하나님을 부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옛날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숫자가 자꾸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겁이 났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은 반역을 할까봐 겁이 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노동을 시키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갈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이 바로의 군대들이 다시 추격하면서 쫓아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이렇게 가리킬 때에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걸러가니까 애굽의 그 군대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그리고 애굽 군대들이 지금 건너고 있는 그 강 중간 있는데 다시 물이 합쳐져서 애굽 군대는 다 몰살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으시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르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환난 날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반성하면서 살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그 존경받았던 그 지도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청년 시절에 미국 이 프린스턴에 유학을 와서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왔죠. 그래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폐뼈 폐결핵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를 중단하고 폐병을 치료하는 요양소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을 거기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기도한 건 뭐냐면은 주님 15년 동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고국에 돌아가서 주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날마다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98세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한국에 오셔서 큰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14일 그 화요일에 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어제 장례식을 치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분 역시 17세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폐결핵에 걸려서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이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17세의 내가 죽기는 너무나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근데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경을 열심히 외우면서 구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한 달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피를 계속 토하면서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미친 어떤 누이 동생, 누이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님 미친 그 누이 친구가 있었는데 폐병으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매일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권하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도를 해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에 이 여학생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하고 하던 친척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날마다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그래서 나 예수 믿어줄게 울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자꾸 우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너무나 좋아하면서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신약부터 읽으라고 구약부터 읽으려면 다 읽지 못하고 죽을 테니까 신약부터 읽으라고 그래서 신약부터 읽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자들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내 병 고쳐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뱃속에서부터 떡은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솟아오르더니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후부터 입맛도 좋아져서 무슨 음식든지 잘 먹게 되고 나중에 폐병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교사의 소개를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22세, 졸업하던 해 22세 때에 서울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다섯 명으로부터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만 명이 넘는 성도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86세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준급 조 목사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폐병, 큰 환란을 당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여학생의 간절한 기도로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또 간증 하나를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였을 때에 학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학년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다녔는데 2학년부터는 학비 또 기숙사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신학생들은 주일날마다 그 교회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봉사하면서 학비를 마련한 그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교회도 좋으니 교육 전도사 자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학교 신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교육 전도사들이 한 달에 받는 사례비가 1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6개월 학비가 5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기숙사비까지 마련하려면 한 달에 1만 원 받아가서는 훨씬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밥을 굶어도 좋으니 교육자 선도사 자리를 달라고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두 군데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 한 곳에 가니까 기다려보라고 하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또 한 곳에 가니까 성가대 취희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두 곳이 다 안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좀 낙심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자리가 없으면 저는 학교를 그만둬야 됩니다. 절박하니까 더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뜻밖에도 서울 영락교회 유년부 전도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서울 영락교회가 제일 컸습니다. 유혈주의 순복음교회보다 그때 더 컸던 예. 제일 큰 교회 교육전도사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이죠. 그런데 한 달에 사례비를 주는데 3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학비도 되고 기숙사비도 되고 용돈까지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락교회에서 제 아내 레베카 연 사모를
만나게 주셔서 결혼까지 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때 영락여자신학교 3학년 동안 1등수석 장학생으로 공부한 수재였어요. 최고 그 영락신학교에서 아주 제일 공부 잘하고 이렇게 유학을 가려고 하던 그런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 넘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결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제가 제 아내를 덕을 보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감격하여서 한동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만 드렸습니다. 다른 거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기쁨으로 말이지.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나는 만 원 받는 그 교육 전도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퇴짜 맞고 3만 원 받는 대영락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 제게 체험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졸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첫 번째 부르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그 첫 번째 부름 받아서 간 곳이 제주도 서귀포 교회 교육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 교목으로 이렇게 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환난 당했을 때에 제가 어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보다도 더 좋은 그런 방법으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일생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 간증을 보면은 대부분 어려운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환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 다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대신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기도합시다.